알겠습니다. 자. 친구를 관리하는 건물 중에. 네. 거의 7명에서 10명 정도. 이 건물 전체를 썼었어. 제 기억에는 그때 박인수 부장이 인사 담당이었는데 퇴근도 못하시고 막 서류를 만큼 쌓아놓고 맨날 그. 원서가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업무를 잘 못해서 그랬어요? 기계 전공자, 기계 전공자를 가르쳤고 서울대에 있는 주로 연료체 분야가 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성일 원장님도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요. 원장님하고 이제 정경열 박사, 연구원으로서는 저하고 이철호 박사도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요. 행정원은 임미경, 재정운영 실장이 임미경 실장님하고 이덕근 부장님도 작가님이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초에서 한 1년 정도 새들어 살았던 미국 빌딩입니다. 전체를 다 썼던 걸로 기억하고 이 건물이 이제 조그만 데 살다가 다 이제 합쳐져서 뭔가 좀 널찍한 장소로 큰 건물로 이사 온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리고 프론트가 있고 이쪽에는 뭐 이제 다른 이렇게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이대로면 여전한 거고 지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품질평가센터로 돼 있어서 생기원의 기설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연구원 협의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곳을 놀이에서 피켓 들고 데모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원에 있던 여직원하고 저희가 이 건물에 92년 10월 달에 이사를 와서 97년 5월에 천안 행정으로 출근해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한다. 92년에 왔으니까 온 거로 치면 27년 된 거고 야. 지금도 꽃 같으시지만 그때는 정말 꽃다우셨죠. 송중희 소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노동조합 이렇게 삭발식 이렇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2층에는 그 당시 주로 기계 분야의 이제 연구원들이 있었고 재료하시는 분들이 3층에 계셨어요. 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물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 다 아실 만한 분 이제 허수경 아나운서가 옛사랑, 첫사랑을 찾아서 네, TV는 사랑을 싶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옛사랑을 찾아서 여기 이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절도 트리커 계단이 있는데 네, 요 방이 제가 있었던 연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 있을 때 연구원들이 만원씩 걷어가지고 특구대를 샀었어요.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좀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특구대를 놓고 거기서 어쨌건 그렇게 해서 특구를 시작한 거가 아마 우리 또 생기원 특산공원 특구동호회 초였을 거예요.